오늘은 저 한 여자와 단둘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요. 기념으로 동요 하나 띄웁니다. 엄마의 생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다 같이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가족 나들이를 기다리는 제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림이 부릅니다. 벗어나고 그게 단둘인지 알겠다. 방송 기계라고 불리는 제가 방송을 주에 뭐 7~8개씩 하는 그 신의 원동력은 대체 뭘까요? 차도겸이 부릅니다. 철없는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태우 씨 무한하다고. 내 속을 알아? 팬 바라기인 저에게 자꾸 일반인 킬러 이미지를 씌우더라고요. 하지만 아시죠? 전 엘프 빼고 다 돌로 보이는 거. 성식이 형 따라 한 거. 진주가 부른다. 새빨간 거짓말. 가자. 자, 오늘은 왠지 더 촉촉하게 진행하고 싶네요. 늘 사연이 넘쳐나는 우리는 고품격 노사연은 나오면 안 되는 방송 들린 TV 라디오 스타. 네. 아, 괜찮네요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멘트를 하는 거니까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듯한 느낌이 난다. 요즘 라디오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요즘에 라디오 많이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 2008년 삶이 되잖아. 어쩌나 저기 옛날에 그 MBC 라디오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제 가난 같은 곳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저한테는 고향 같은 거지. 아, 그럼요. 아, 아니 근데 지금 네. 이제 뭐 많은 좋은 DJ들을 그래. 영입해서 또 올라가면 되니까. 네. 오늘 진짜 라디오 스타 분들이 진짜 라디오 스타에 또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철수 선생님. 아, 예, 예. 아, 예. 사실 이제 저분이 사실 진짜 라디오 스타고. 그렇죠, 예. 배철수 씨가 나온 이상 이제 김구라의 오늘 얄팍한 팝 지식 자랑은 아. 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죠, 끝, 네. 끝. 오늘 팝 얘기 좀 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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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팝 지식 100개 좀 나와. 그래요, 그래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드디어 세르게 멘데스 노래가 됐는데. 네버 원할 내추고. 아, 시작했네. 자, 드디어 시작했네. 우리 여기 예. 김현정 씨가 저 세르게 멘데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저 배철수 선배님이 라디오 DJ로는 거의 대통령 같은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국무총리와 같은 분들이고. 아, 국무총리까지요? 네. 아니, 헌정사상.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태까지 11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국무총리는 무려 38명입니다. 그런 얘기 썰전 가서 하세요. 아니, 그래서 네. 여기서 그런 거를 해. 거기서 들은 얘기를 하는 여기서 다 여기서 이철희 씨랑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나머지 분들 어떤 DJ의 수명은 불안불안하다. 예, 팝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정치를 돌리네. 오늘은 뭐 철수형이 나왔으니까 팝 얘기 그만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살짝 정치를 돌리네. 자, 소개를 해볼까요? 방송에선 좀 뜸해도 택시, 버스 기사님들에게는 아이돌 버금가는 진짜 라디오 스타 배철수와 그냥 DJ들 특집.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목소리 하나로 배철수 씨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 라디오계의 꼬탈배 젊은 이회수 늙은 김 씨 배철수. 여기서 배철수입니다. 자, 달의 몰락 왜 그래 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것도 반짝. 이제는 검색하면 우리 말 더듬는 김현철에게도 밀리는 옛날 가수 김현철. 뭐로 주세요. 뭐로 시작해서 멜론 수박 파인애플까지 열심히 가다가 인기도 함께 갈아버린 개그 믹서기 박준영. 인기까지 갈았구나. 좋다. 같이 갈았어. 자, 이래봬도 별밤의 3년차 DJ입니다. 칙칙한 아저씨들 사이에 상큼이 담당으로 나왔다는데 소녀시대 윤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윤하 DJ를 또 했나 싶었는데. 윤하! 네! 자, 다 해야 되나? 아, 대통령이세요? 20년 넘으셨습니다. 네. 자, 그냥 DJ를 앉으세요. 아유, 기억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91.9, 91.9고요. 여기가 이제 95.9, 95.9. 네, 그렇죠. 자, 뭐, 진짜 라디오 스타 네. 배철수 씨. 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냥 DJ도.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배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철수입니다. 안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냥 DJ 김현철입니다. 네. 그냥 DJ 해.
준비했는데? 준비한단 말이야. 준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95.9 메가헤르츠에서 2시에 박준영 전경의 2시 만세를 절찬리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박준영 MBC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나 씨. 45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의 22대 별밤집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밤집. 전통의 별밤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왜? 방송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는. 네. 주주그래. 이런 복장이 아니야. 유나 씨는 아까 뭐라고 보냈어요? 아, 그 정도요. 아, 그래요? 박준영 씨는 오늘 무슨 설교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실제 라디오에서는 뭐 배철수 씨밖에 없어서 그냥 DJ들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에 드세요? 김현철 씨도 왔어요. 김현철 씨도 DJ를 많이 하셨어요. 90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91년도. 예, 90. 3년도. 디디 한글로만은 그래도 횟수랑 그래도 한 거의 한 7, 8년 되지 않으세요? 아, 오래됐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아, 10년. 오래했어요. 저도 이제 라디오만 하면 10년째.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이제 그래요? 방송국을 많이 옮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잖아요. 네. 라디오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아, 뭐 의미 있나요? 사실 MBC 라디오에 들어왔다는 건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볼 때가 좋을 때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김국진 씨는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돼가지고 미국 갔을 때 네. 여기 라디오 있었죠.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 방송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예. 예. 근데 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기 선 뭐 사실 네. 라디오에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분들 아니에요. 네. 윤종신 씨만 됐어요. 그러니까 윤종신 씨만 이제 유일하게 라디오에서 조금 인정을 네. 받았고 네. 김구라 씨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네.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 형님 네. 아 동생이죠 배철우 PD께서 네. 저보고 라디오 하자고. 그렇게 매달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문 퇴직했어요? 네. 배철수 씨가 무릎팍 나셨을 때 3시간 찍고 2회 나갔다고 우리 제작진들에게 굉장히 자랑을 하셨다고. 근데 고민을 아직도 해결 못했다고 투덜거리셨다고요. 그때 고민이 뭐였죠? 젊은 친구들이 너무 팝음악을 안 듣는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대중음악의 발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강호동의 팝을 몰라요.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데 스튜디오 임진모 씨하고 우리 배철수 선배님께서 좀 더 고분 분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요?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해? 한 얘기 나오니까 싹 자르네. 자, 배철수 선배님이 원래 예능을 잘 안 하시는데 네. 라디오에서는 정말 진짜 하찮은 것까지 다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라고. 야, 근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 친구 보고. 네. 규현. 네. 제가 저 슈퍼주니어 친구들 몇 명 알거든요. 네. 근데 텔레비전에 볼 때는 아주 슈퍼주니어에서 인물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근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멀끔하게 잘생긴 거야. 걱정하죠. 카메라가 문제가 있나? 왜? 네. 저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과예요. 실물로 몸 깜짝 놀란다니까.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멋지세요. 네. 네가 좀 애매하단 얘기야. 사전 인터뷰 때도 데뷔 때부터 잘생겼다고 본인이 굉장히 우기시다가 우리 작가분께서 예전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예. 바로 입을 다무셨다고 합니다. 바로 오! 여기 계시네요. 와, 랄라카. 저 사진 찍었을 때가 아마 제가 한 일주일 심한 감기 몸살로 알았을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저 잘생겼다. 잘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멀끔해요. 네. 질문이 뭐였어요? 예능 원래 잘 안 하시는데 네. 라디오에서는 뭐 안 해도 될 만한 하찮은 것까지 다 이제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상하게 저는 카메라가 아직도 이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부담스럽더라고요. 늘 TV 오래 하셨잖아요. 또 90년대에도 하셨죠. 90년대에도 뭐 제가 저 김희선 씨하고 SBS 인기가요. 초대했죠. 제가 데뷔시켰어요. 네. 김희선 씨. 아. 그때 우리 나갔었어. 그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 하실 때 나갔었지. 내가 거기 MC였다니까. 맞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이상한 사람이 몰라. SBS가 약간 좀 로컬 느낌이 강해가지고. 누구랑 제 앞에 서세훈 씨가 하다가 네. 맞아요. 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간 거죠. 김희선 씨는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서 김희선 씨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처음 와가지고 맞아. 저는 뭐 처음에는 회장님 조카나 무슨
인맥으로. 어,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예쁜데 가만히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저기 우리 저 배철 선배님이 그 콘이라고 시험 들었어요. 그 선전 진짜 밑도 끝도 없더라고. 아이스크림 선전이 콘콘콘 말 타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시죠? 우리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100번 넘게 사다 주셨다. 그건 뭐 아이스크림이고 네. 뭐 콘티를 보니까 콘티가 괜찮더라고. 뭐 말 타고 오는 복장이 무슨 저기 있잖아 기사 같이 뭐 이렇게.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 콘티에는 그런 그런 이상한 복장이 아니었어요. 네, 가보니까 있었군요. 계약을 하고 갔는데. 네. 아, 이 옷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수 없이 입었죠. 그게 저한테도 교훈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제가 애청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은 들어요. 들어요. 근데 뭐 이제 배순탁 작가, 뭐 신효정 작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듣고 그런데 이 재밌게. 친구가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틀리네. 신효정 작가 아닙니까? 신혜림 작가. 아, 정말 얄팍하죠. 그러니까, 알긴 네. 많이 하는데 네. 네. 좀 정확하지가 않네.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텔레비전을 네. 아무튼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라디오 PD들이 굉장히 저를 편하게 생각해요. 만만한가 봐요. 아.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두 줄짜리 녹음도 막 시키고 프로그램 PR 이런 것도 막 시키고 진짜 MBC 7층에 가면 저도 91년도부터 DJ를 했는데 항상 계시는 거예요. 저녁도 MBC 식당에서 드시고 그러니까 MBC 식당 내려가면 항상 철수 형님 계시는 거예요. 아니 MBC 7층을 딱 가잖아요. 네, MBC 오셔서 하세요. 아침에 와서 목욕만 하면 이분은 진짜 MBC에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요?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 일찍 나와 계세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럴 줄 알아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고 점점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방송국에. 친구들 만나서 뭐 얘기해보면 관심사가 다르니까 겉도는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 나와서 뭐 피디들하고 밥 먹고 뭐 그래서 일찍 나오시는 거군요. 10층에 딱 가시면 네.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 앞에 서 계세요. 입간판으로. 네, 저도 MBC 7층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들하고. 근데 실물 크기로 그래 딱 써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학원 학생들이 그 얼굴을 빼고 거기다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나 봐. 그래서 어우 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아이콘이 되신 거죠? 그 아이콘 MBC 라디오에. 예. 예. 그리고 정말 한 25년 이상 뵀는데 체형이 변화가 없어요. 보통 나이가 들면 좀 기름져지거든요. 근데 항상 건식을 유지하는 항상 선수 형님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건식 그러니까 퍽퍽한 느낌이 있는 그 약간 뭐냐면 기름지지 않은 게 너무 좋아요. 건빵 김수철하고 윤종신 씨는 벌써 이제 배가 나오고 약간 턱살 생기고 저는 오래됐습니다. 배낭이지요? 네. 저 되게 기름졌잖아요. 윤종신 씨와 김현철 씨가 한때 노총각 4인방으로 활약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한 줄 알고 있어요. 아주 친해요. 친해요. 아니 근데 김현철 씨가 종신이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받았다더라. 에이, 자주 그러죠. 그런데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아, 근데 연락 안 했어? 예. 네.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니, 나하고 염경환 사이만큼 그래요? 아니, 그거보다 가까워? 나라도 경환이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김현철 씨가 가까이 지내려고 매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CEO예요. 가까이, 내가 가까이. 아, 전화번호를 알려. 저는 팀이나 좀 나오지 네. CEO예요. 아, 아니, 훨씬 유력한 사람이에요. 알잖아. 좋은 얘기 못 들었어. 항상 냉소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니, 제가 볼 땐 우리 야, 나이가 비슷하죠? 동갑이에요? 동갑이 친구예요. 동갑이구나. 출발할 때부터 음악적으로 보면 아, 김현철 씨는 처음부터 정말 수준 있는 곡들을 천재 소리 작곡하고 야 음악계의 천재가 나타났다. 데뷔 포스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음악계의 천재. 네. 윤종신 씨는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개권싱어로 저 없이 출발했습니다. 제가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개미와 배짱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종신이가 처음에 텅 빈 거리에서 네, 그걸 불렀기 때문에 노래 잘했어요. 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주 발음 또박또박하게
아, 근데 진짜 김은철 씨는 정말 혜성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다. 20살짜리 천재가 나타나. 아, 저도 이 친구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일집은 명반이에요. 근데 요즘은 라디오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그래도 좀 꾸미고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하고 다녀요? 동네 슈퍼 아저씨를 뭐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 같이 하고 와요. 아, 많이 늙었어. 아, 그리고 지난번에 얼굴이 좀 경림이처럼 내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엔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 아니 오늘도 오실 때 제가 분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위아래로 빨간 추리닝을 여기까지 딱 올리시고 가위를 들고 코트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나한테는 진짜 와, 아니 나한테는 그래도 어떤 아, 이 음악도 어, 잘하는데 음악 하는 것과 뭐 가위를 코트 자르는 거는 자 윤호 씨는 그 인종신 씨 곡을 받고 왜 이렇게 내 얘기야 오늘 자꾸 아니 왜 못 이게 해요? 뭐예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탈자를 났다고요. 잘했어. 이유가 노래도 별로인데 심지어 비싸기까지 했대요. 어? 돈 얘기까지 했나? 아니 커피가 너무 비싼데 네.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노래가 근데 그 곡값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네네네. 네. 아니 요즘에는 곡값을 안 받는다고 봉신이가 네. 저번에 나한테 그 월간 윤종신 곡을 부탁하면서 어.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 제가 받을 때는 뽕으로 받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진짜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덥석 믿더라고.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도네이션 하겠다. 네가 목소리가 아, 도네이션을 필요하면 하겠다고. 언제든지 써라. 아, 아. 지금 보니까 제 목소리 어디 갔다 써요. 매니아들 있어요. 야. 아, 그래서 곡 거기... 그냥 줬어요? 아니 그냥 주는 게 원래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무슨 돈이야. 정선 씨, 근데 네. 왜 좀 곡이 안 맞았어요? 아 노래가 좋았는데 좀 제가 듣기에는 여성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아, 제가 부르기에는 중성으로 써요. 여자한테도 좋다가 남자한테도 좋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안 돼. 사실 그 곡은 퇴짜를 맞은 이유가. 이렇게 데모를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약간... 우리 옛날 90년대식으로 동기타로 쳐가지고. 아, 음성 메모로 왔어요. 네. 음성 메모? 아, 그래서 네. 멜로디 들어봐. 너무 좋아. 그래서 곧바로 그거를 핸드폰으로 해서 그냥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제목 없으셨죠. 제목 없으셨죠. 스미니가 알게 알았나? 6월에 세일이에요.